자, 오늘은 뜨끈뜨끈한 신차 같은 중고 차량이 들어왔습니다. 2020년 대우 프리마 윙바디 차량입니다. 윙 길이가 8m50짜리 차량이며 뒤축이 달려있습니다. 키로수는 약 139,000km 정도 운행이 되었습니다. 차를 한번 같이 보러 가보시죠. 뒤에 보시는 차량이며 아까 말씀드린 차량 대우 프리마 윙바디 차량입니다. 연식은 2020년식 차량이며 마력수는 280마리짜리 차량입니다. 윙 길이가 실내경에 8m50짜리 차량이며 윙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윙을 올릴 때도 이제 뭐 잡소를 하는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갑니다. 외관이나 거기에 파손된 거나 긁힘이 전혀 없고요. 안쪽에도 파손된 부위는 전혀 없습니다. 이 윙은 일반 윙이 아닌 냉장 윙입니다. 하부에도 부식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이며 뒤 타이어도 축 타이어도 한 70% 정도 남아 있습니다. 뒷 문짝도 부식이나 파손된 부위는 전혀 없고요. 윙 높이가 2m50짜리 차량입니다. 반대편에도 긁힘이나 파손된 부위는 전혀 없습니다. 이제 반대편 뒤 타이어도 한 70% 정도 남아 있으며 마찬가지로 반대편 윙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정말 이제 연식에 비해 키로수도 작게 뛰고 윙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. 앞 타이어 두 개는 교체할 예정입니다. 실내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실내 모습입니다. 실내 클린차까지 다 완료가 되었으며 뒤에 보시면은 비닐까지 아직 안 뜯었습니다.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. 기계판에도 이제 불 트는 것도 전혀 없고요. 키로수가 149,700km 정도 운행이 되었습니다. 연식에 비해 정말 적게 운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이제 블랙박스 밑에 요즘 차량은 차선 이탈이 있습니다. 차선 이탈을 하면은 요 계기판에서 경고음이 나옵니다. 요거는 이제 밤에 운행하실 때 졸음 방지용 이런 기능이며 위에 보시면은 하이패스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. 수동 미션이 ZF 오토미션 차량이며 요즘에는 오토미션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모든 엔진 미션 기능이 다 적응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든지 출고가 가능하며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